알로람 영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코리아 한정 상품 플레이매트 흑나숭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월 25일부터 판매하는 제품으로 가격은 개당 2만원이라고 하네요. 구성물은 플레이매트 한 장과 수납 파우치 한 장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35cm라고 하네요. 먼저 파우치 부분을 살펴보면은 흑나숭과 함께 포켓몬 카드게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뒷면을 살펴보시면은 자고 있는 흑나숭과 웃고 있는 흑나숭이 그려져 있네요. 바로 매트 이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의 정중앙에는 흑나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네요. 왼쪽을 먼저 살펴보면은 프라이즈를 놓는 부분에 파우치에 그려져 있던 웃는 흑나숭의 모습이 한 개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두 개가 더 추가적으로 그려져 있네요. 오른쪽을 살펴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포켓몬 카드게임이란 문구와 함께 덱을 놓는 자리에는 막대로 머리를 긁는 흑나숭의 모습과 트래시 부분에는 잠든 흑나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녹색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발매를 시작하자마자 구매해왔습니다. 이 매트에 깔맞춤하기 쉬운 용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먼저 스타터 세트 V풀에 들어있었던 흑나숭 코인과 이번 포켓몬 센터에서 새롭게 출시된 스타터 풀타입 포켓몬들이 그려져 있는 슬리브와 매우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단색 푸텍과 색깔이 은근 비슷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매트 흑나숭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흑나숭을 필두로 연번이와 울먹이 플레이매트도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제품들도 리뷰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